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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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승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을 남자 박정권 선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정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강민입니다. 한국 시리즈 6차전 13회 대혈투 끝에 이렇게 승리하고 그날 1시까지 행사들을 하고 파티를 벌여서 화제가 됐는데 3편도 붙고 그 시합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을 상황이었 몇 시간 안 지났을 상황이었는데 이제 채 그 충분히 가라앉기도 전에 이제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파티를 했는데 지금도 그때 생각을 하면 좀 여운이 좀 남아 있어요. 그때 그 감정이 좀 떠오르고 좀 그래요. 좀 시간이 좀 지나도 저는 조금 피곤했고 저 내려가서 그냥 배고파서 빨리 밥 먹고 빨리 그냥 침대에 누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고 고기 반찬 고기 반찬 고기 반찬이 나는 좋아 올리게 드시면서 하시죠. 고기 반찬 고기 반찬 고기 반찬이 나는 좋아 아무리 노래가 좋아도 아무리 음악이 좋아도 한국 시리즈 6차전에 3대4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정 선수가 타석에 들어섰는데 홈런 치는 거는 진짜 대단하긴 대단한 선수예요. 아 사실 그 게임은 사실 넘어간 게임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투아웃에 정의가 타석에 딱 들어가는데 야 최정이면은 그래도 희망은 조금 있었죠. 그때 당시 조금은 있었어요. 최정이니까 정말 여기서 끝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을 거 같은데 지치기도 하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 다 똑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상대팀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막 점수가 안 날 때는 아무리 뭐 컨디션이 좋고 해도 타석에 들어가서 결과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때 2루 점수 못 났잖아. 못 났어요. 제가 2루타 치고 나가서 이제 점수가 안 났어요. 그래서 7차전을 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컨디션이 안 좋았던 정의가 동점 홈런 거기에서 느꼈을 그 두산 선수들의 허탈감은 아마 저기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아마 컸을 거예요. 그게 완전히 정의 한 방으로 분위기가 완전히 이제 저희 쪽으로 왔으니까. 네, 그래서 또 흑역사를 하나 남기긴 했는데 오랜만에 그런 걸 하니까 진짜 오랜만에 했잖아 그거 축승회. 아 너무 좋았어요. 재밌었어요. 한동민이 이제 춤을 추더니 다음 선수를 지목하라는데 계속 이쪽을 계속 저를 이렇게 계속 쳐다보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지목을 하는 거죠. 저는 그런 거를 해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냥 생각도 안 나요. 막 아마 저기 강민이도 그런 거를 아마 해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바로 넘어갔죠. 제 애기 돌잔치 때도 저는 춤을 안 췄어요. 거의 저는 이렇게 네고모로 가리고 이렇게 곁눈 질로만 이렇게 보는데 아 못 보겠더라고. 막춤인가? 없죠. 그렇죠. 테크노 뭐 어디서 춤 뭐. 쳐본 적도 없고 배워본 적도 없고 뭐 젊음의 패기로 들이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갑자기 제가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한 바퀴 돌았거든요. 팬분들이 뭐 신내림 춤이다 뭐 이렇게 뭐 이름을 붙여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기 무당 느낌이 났다라는 그런 느낌. 얘기를 하시더라. 근데 형이 제일 잘 췄어요. 그건 확실해요. 김강민 추는 걸 처음 봤어요? 처음 봤죠. 굉장히 흑역사가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고 저는 얼른 어린 선수들한테 넘겼죠. 야구하면서 고등학교 연습 게임 때 한번 쳐봤나? 멀리 간 거 아니에요? 아 미안합니다. 아 근데 탄도가 너무 낮아서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잘 맞긴 잘 맞았는데 야 혹시 펜스 막 이러면서 뛰었거든요. 근데 수비수가 가다가 포기를 딱 하더라고. 네 그때 들었죠 발을. 어떤 느낌이었나요 그때? 딱 진짜 끝냈다. 어? 뛰면서 막 좋아는 하긴 했는데 어? 진짜? 이거 진짜야? 막 이런 느낌이었어요. 돌 때까지. 그러다가 이제
홈 딱 들어와서 어 끝났네 뭐 이런 느낌. 선수들 다 이렇게 세리머니 같이 하고 네. 하니까 마지막 경기에서 9회 말에 동점을 허용을 하고 그리고 연장 가서 먼저 점수를 주는 분위기면 사실 이게 넘어갔다고 보는 거 아닌가요? 저한테는 이제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플레이오프 타석이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이제 들어갔고 이제 들어가기 전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칠 거라고 이제 계산을 하고 들어갔어요. 그냥 그 변화구 하나만 친다라고 생각하고 쳤는데 맞는 순간 홈런이 될 거라는 생각은 했어요. 근데 그렇게 살짝 넘어갈지는 몰랐고요. 뭐 세레머니도 아무 생각이 없었고 홈런 칠 거라고는 생각 안 했거든요. 끝나지 않았구나라는 네. 게임을 이제 계속 갈 수가 있겠구나 그런 안도감 그런 것들도 막 들었을 것 같은데 네. 왠지 끝날 것 같았어요. 좋은 타자들이니까 중심 타선으로 가고 그리고 이제 애들한테 그랬죠. 나는 11회 이제 수비를 나가지 못한다. 힘들다. 끝내달라. 라고 이제 말했던 기억은 있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홈런을 딱 치더라고요. 정말 혈전이었어요. 플레이오프가 어떻게 보면 더 혈전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가을 야구를 꽤 해봤지만 정말 올해 같은 거는 뭐 아마 팬분들도 마찬가지고 다들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치열한 혈투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속해 있었다는 게 지금 생각하면 참 다행이에요. 역사의 한 페이지에 같이 이렇게 있었던 거니까. 제가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 이전에 왕조 시절도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참 이번 플레이오프 한국 시리즈 이 11 경기가 명승부고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아요. 옛날에도 물론 그랬겠지만. 이 정도 혈전도 아니었고 그때는 당연히 우승해야 된다는 느낌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07년도 첫 우승했을 때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막 시작해가지고 그냥 선배들이 잘하고 그냥 막 옆에서 그냥 따라하다가 어 우승했는데 와 막 하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우승을 생각하기보다는 좀 많이 힘든 상황에서 이제 한국 시리즈 올라갔고 그런 상황에서 붙어서 우승하니까 그냥 믿기지도 않을 정도로 정말 적어였고 기억에 남는 경기죠. 박정호 선수 별명 중 하나가 가을 남자였으니까 추남. 네. 그런데 가을 거지도 있고. 아니 가을 겉이. 네. 발음 똑바로 해야 돼. 겉 겉이. 예. 네. 거지가 아니고. 어떤 별명이 잘 나아요? 근데 그것도 마음에 들어요.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고정이 딱 된 것 같은 느낌이어서 옛날에는 정말 좀 부정적인 이미지로만 다가와서 저한테는 가을 남자가? 매일매일 잘하고 싶은 생각 때문에 그게 시즌 시작해서는 조금 저한테는 부담이 좀 되더라고요. 가을에만 뭐 단기 계약을 해야 된다 뭐 한국 시리즈 하면 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좋은 의미로 했겠지만 만약에 뭐 은퇴했는데도 진짜 그렇게 뭐 프리랜서 느낌 뭐 한 한 달 계약 뭐 이런 거 하면은 정말 좋은데 한 50 넘어서도 네, 그럴 수가 없으니까 이제 매일매일 잘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좀 컸어요. 그래서 제 스스로를 계속 스트레스를 줬나 봐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네. 뭐 애들이 지나가면서 막 짐승 간다 뭐 그랬었어요. 네, 그랬었어요. 그러면 조금 이랬었는데 뭐 지금은 뭐 그냥 뭐 두 선수 다 어쨌든 가을 남자인데 저는 아니에요. 네가 해? 아니요. 예, 이 아성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강민이 붙여라 이제. 이게 이 아성에는 도전할 사람이 없어요. 정권 형은 꾸준하게 이제 시리즈 때는 계속 잘했거든요. 제가 옆에서 계속 봤거든요. 아니야, 망한 적도 많아요. 2009, 10, 11, 12, 4년이면 거의 뭐 캐리했다고 혼자 캐리했다고 봐도 돼요. 그 정도로 잘했으니까. 그 정도로 하려 그러면 잘 못했어. 또 팬분들이 막 찾아보신다고. 뭐 미스터 옥토버 그러면 10월인데 그래가지고 또 한동안 또 10월이 끝나고 11월에 한국 시리즈 하니까 이게 약효가 떨어졌나 이런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죠. 이제 10월 한 달만 해야 되는 건지 매일매일 잘하고 싶은 그런 예, 선수였죠. 네. 그렇게는 못했지만 좀 의지가 많이 되죠. 이게 제가 이렇게 굳이 힘들어서 그냥 못하는 부분들을
조금 많이 좀 하죠. 강민이가 해줘요. 그럼. 야, 저는 그때 생각나요. 그 뭐지? 시리즈 들어가기 전에도 저도 넉두리 삼아 이야기를 해서 그만큼 제가 많이 의지를 하는 선배 중에 하나예요. 저희가 이제 가을에 이제 플레이오프는 할 거라고 어느 정도 결정이 됐을 때 정권영 오지 않냐고 안 오냐고 이런 식으로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 큰 경기를 후배들하고 같이 가는 것보다 그래도 제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으면 그리고 그만큼 믿음이 있으니까 같이 가는 게 좋지 않냐. 그 정도로 정권영은 저한테 의지는 되고 의지가 충분히 되죠. 한때 뭐 두 사람이 강화도에 같이 지냈는데 뭐 어떤 시간이었는지. 고참 선수들이라면 그런 건 누구나 다 겪고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슬기롭게 넘어가느냐. 분명히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또 일본에서도 해봤기 때문에 충분히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다시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제가 올라갈 수 있는 거는 제가 컨트롤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제 야구를 계속 하고 있는 게 중요한 거 있으니까 제 자신과의 이제 싸움이 들어가는 거죠. 은퇴하면 어차피 유니폼 못 입잖아요. 아직은 선수니까 해볼 수 있는 거는 뭐 다 해보고 뭐 그만둬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아, 그런 어린애들 열심히 하고 하는 거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저렇게 하고 있느냐라는 뭐 그런 스스로한테 질문도 좀 던져보고. 근데 좋은 경험이기도 했고 뭐 배운 것도 많고 그건 사실인데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뭐 그런 생활. 뭐 힘들었어요. 한 달 정도는 너무 힘들더라고. 이게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 유배지였잖아요. 지나고 나니까 적응이 됐는지 또 거리가 좀 짧아지는 그런 느낌도 들고 올해 뭐 그런 강화 생활도 괜찮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어떻게 고깃집 오픈할 생각을 하게 됐습니까? 처남이 저기 고깃집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잘 되면 제 의도치는 않았지만 뭐 은퇴 후에도 또 넉넉한 삶을 살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근데 또 팬분들이 정말 고맙게도 많이 찾아주세요. 가끔씩 와서 도와주고 뭐 고기도 좀 잘라주고. 예, 그런 것도 좀 해요. 근데 이제 지금 셀프로 정해놔가지고 죄송합니다 막 말씀드리고 저희 집은 셀프 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원 플러스 원 행사를 했잖아요. 예, 좋은 취지로 참 잘했다. 참 하길 잘했다. 예? 적자 한 번. 적자는 모르겠어요. 안 물어봤는데 조금은 남았다. 딱 이 정도까지. 우승 보너스를 팬들한테 일정 부분 드리겠다. 그런 차원인가요? 첫 번째 우승을 해본 선수들이 많아요. 그들은. 그런 선수들을 보면 좀 어떤지. 우승해보니 뭐 어때? 이렇게 물어보니까 계속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내년에도 하고 싶고 프로에 와서 이런 우승이 이런 거였는지 몰랐다. 그러니까 진짜 너무 좋은 경험을 한 거죠. 플레이오프 포스트 시즌을 치르면서 아마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성장이 엄청 됐을 것 같아요. 예, 좀 부상 없이 좀 쭉쭉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김광현 선수 보면서 또 격세지감을 좀 느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공 처음 봤어요, 진짜. 센터에서 보면 보이는데 야, 공이 그렇게 들어갈 줄 몰랐어요, 진짜. 그냥 끝났다 했어요. 마지막 수비하러 이제 올라가서 마운드에서 던지는데 평소보다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볼이. 야, 광현아, 지금 애들이 지금 광현이 올라갔고 막 들뜬 거예요, 떡밥에서. 하고 야 하지 마라. 끝난 거 아니다. 지금 집중하고 좀 차분하고 냉정하게 좀 있어라. 그런데 이제 광현이 딱 첫 타자 플레이볼 딱 하는데 볼이 날아가는데 이겼어. 초구에 야 이제 하겠다. 변화볼 던지길래 그냥 컨디션이 좋은지 안 좋은지 몰랐어요. 몰랐는데 일단 첫 타자 잡고 두 번째 양희 선수한테 바깥쪽에 그 직구를 딱 던졌는데 던지고 스피드를 딱 보는 순간 이거 벗었어. 네. 그거는 진짜 올 시즌에서 제일 좋은 볼이었어요. 그런 볼이 날아갈 줄 몰랐어요.
최근 들어서 이제 베테랑 선수들이 리빌딩이란 명목으로 좀 많이 좀 위축이 되는 분위기인데. 누군가는 방출, 뭐 누군가는 뭐 계약을 안 하겠다. 뭐 참 이런 기사를 이제 매일 이제 접하는데 또 안 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보긴 보는데 조금은 그래도 베테랑이 그래 잘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베테랑이 할 역할들도 분명히 있는 거죠, 팀에서. 선수들하고 같이 함께 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어느 정도 중심을 잡아주고 힘들어할 때 그런 조금의 도움? 그냥 아, 저 선배가 잘해주면 이기니까 뭐 이런 것들. 예전 SK는 불펜 뭐 수비, 작전 이렇게 짜임새 있는 야구를 한다는 평가 속에서 이제 왕조로 구축했는데 지금은 폭탄 야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확 부각이 되다 보니까 조금 수비나 이런 디테일적인 부분이 상반된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선수들도 그런 거를 다 자각을 하고 있어요.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아마 올 시즌부터는 또 새로 부임하신 감독님이 또 그런 부분에서는 워낙 디테일을 강조하시는 부분이니까 지금 같은 방망이의 수비나 이런 부분이 가미가 되면 제2의 이제 왕조가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이번 우승에 자신의 지분은 어느 정도 있었다? 저는 한 10%만 할게요. 10%만. 아, 정말? 네, 저는 욕심 없어. 그래도 스스로 생각해서 한 10% 정도는 있지 않나. 내가 볼 때 정건이 형이 조금 겸손하게 이야기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시작이 반이잖아요. 1차전에서 두 번 더 한 번 쳤잖아요. 결승 없는 거잖아요. 한 50%씩 가져가고요. 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다 가져가가지고. 네? 너가 그럼 한 20만 원? 내가 10. 본인이 생각할 때는 얼마 정도 치지? 아 저는 저기 뭐야 10%? 이 친구가 너무 잘해줘가지고 사실 고참으로서 제가 약간 좀 뭉쳐가는 그런 느낌도 좀 있어요. 이렇게. 네. 또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근데 워낙 장민이가 잘해줬죠. 플레이오프 때는 좀 잘했어요. 제가 생각해도. 한국 시리즈 때는 제가 좀 체력도 좀 떨어지고 해서 좀 한 게 없어요. 솔직히. 아, 출루만 하자. 뭐 장타도 필요 없다. 그냥 내가 그냥 막 나가기만 하면 된다. 네, 그런 생각으로 많이 했고 네, 플레이오프 때는 저도 모르게 너무 잘했고. 아, 근데 확실한 거는 한국 시리즈고 플레이오프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어린 선수들은 정말 잘했어요. 진짜 잘했어요. 정군이네. 이거 알고 계시죠? 필요하거나 좀 중요한 순간에 되면 정건이를 내라 이런. 그게 2020년 한국 시리즈 7차전에 정말 좋겠네요. 2020년에 야구를 하고 있으면 9회 말 2사 말루에서 그 상황에서 정건이네 재밌으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조금씩 퍼지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실제로 그 홈런 딱 치는 순간에 기사 댓글에 온통 그냥 그게 이제 또 이제 그게 네네 하고 그 이름만 바꿔가지고 뭐 이제 뭐 강민이네가 될 수가 있고 뭐 네, 너 누가 낼 네 될 수도 있고 막 그게 막 많더라고요. 다음 시즌 목표가 있다면 김남희 선수 안 다치고 싶어요. 저는 이제는 뭐 다치면 은퇴와 직결돼서 그냥 한 시즌 잘 했으면 좋겠고 뭐 올해 우승했으니까 뭐 내년에도 당연히 뭐 우승하고 싶은 건 뭐 당연한 거고. 올해 제가 80경기 정도 나갔는데 올해 정도, 올해보다 더 잘하면 좋겠지만 더 욕심 안 내고 정말 올해 정도만 하면 좋겠다. 그래서 또 준비 잘해야죠. 저기 문학부장에 좀 오래 있고 싶어요. 네, 오래 있고 싶고 또 큰 게 아니더라도 작은 것이나마 함께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선수로 남고 어떤 선수로 좀 기억이 되고 싶습니까? 열심히 한 선수 그리고 소나무처럼 항상 묵묵히 그 자리에 있었던 든든해 보이잖아요. 그런 소나무 같은 선수? 괜찮나? 이거 어울리나요? 이거? 참나무보다는 나은 것 같은데. 네, 소나무 같은 나이가 꽉 찬 그런 노송 정말 있잖아요. 네, 든든한. 예. 항상 선산을 지키고 마을을 예, 예. 그러니까 SK를 그렇게 지켜왔던 그런 선수. 그냥 저는 뭐 그냥 짐승 같은 사람이 하나 있었다.
그런 선수가 있었다.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야구를 그만뒀는데도 그렇게 추억하는 사람들만 있어도 성공한 선수로서의 삶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SK 왕조 시대 있었던 짐승. 네, 뭐 이런 선수가 있었다라는 말도 괜찮고 그런 기억 한 조각 정도 있으면 내가 지금까지 야구한 게 헛된 건 아니다 뭐 이런 생각. 큰 뭐 그런 건 없어요. 그 정도면 돼요.